안녕하세요, 빤입니다. 오늘은 북극에서 통을 떠서 40피트를 통을 떠서 용인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용인 작업지에는 영상 보시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오토바이 용품을 실러 갑니다. 오토바이 용품도 싣고 40피트에 이제 까대기로 작업을 하는데요. 일단 2시 작업이니까 아직 1시간 이상이 좀 남았어요. 일단 가서 대기 좀 해놓고 이제 밥을 조금 먹고 그러고서 이제 작업을 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3일절이 있어서 금요일날 제가 원래 내일 내려가는 주인데 내일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컴파니 싶고 좀 무리하게 지금 강의를 쳐요. 다시 어제 올라오면 제가 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, 잠을. 네, 일단은 피곤해도 오늘 내려갔다 와야 내일 목요일날 퇴근을 하고 퇴근해서 이제 집에서 좀 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좀 강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컨테이너에는 진짜 먹는 거부터 입는 거, 쓰는 거, 뭐 하다못해 쓰레기 모든 제품이 다 실립니다. 예, 쓰레기가 수출 나갈 때도 있고 수입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.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차피 1인이 1이다 보니까 뭐 지저분하면 하역 작업하고 세척 한번 하면 되는 거고. 그래도 이 컨테이너에 모든 제품을 다 싣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없으면 수입이랑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요즘은 항공으로 수출 수입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고요, 운임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뭐 항공으로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급한 것만. 아, 물을 이렇게 뿌려놨어. 어제 올라오다가 잠을 한 30분 정도 더 잘 수 있었는데 30분 포기했어요. 포기하고 세차했습니다. 주유소 가서 세차하고 야간이라 그냥 앞에만 닦아주는데 제가 물 뿌리고 뒤에는 다 닦았어요. 그나마 차가 좀 깨끗해졌습니다. 많이. 차는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도 없고 힘도 들고 하니까 차에 신경을 잘 못 쓰게 되네요. 비보네요, 비보. 여기가 이제 좌회전하는 구간이 좁기 때문에 조금 크게 넓게 돌아야 돼요. 아우. 목적지 도착을 했습니다. 저거 보이시나요? 저번에 여기 한번 들어왔다가 엄청 웃었습니다. 저 앞에 저거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여기는 오토바이 헬멧을 만드는 공장입니다.
안전모가 저기는 헬멧으로 돼 있어요. 여기는 안전모가. 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따 작업을 하면서 아마 전경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여기 정확하게 세세하게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아까 잠깐 보셨던 그 하이바 큰 거, 헬멧 큰 거,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오늘 먹을 밥은요, 편의점 도시락입니다. 일단 반찬이 많아 보여요. 좀 먹을 데가 없어서 일단 도시락 한번 사와봤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반찬 하나하나 다 괜찮은데요, 이거?
욕심 때문에, 욕심 때문에 샀어요. 욕심 때문에. 이거면 안 될 것 같아서 욕심 때문에 하나 더 샀는데 배가 막 부르다도 아니고 덜 부르다도 아니라 일단 그냥 깝니다. 원래 음식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. 여보세요? 사장님. 네. 180쇼. 아, 잘못 줬다네. 아, 맞아요? 응. 이게 내가 설명하기 긴데, 시장과 사무실과 외부 관리와 사장님 세 군데가 다 안 맞았다. 알았어요. 그럼 어떻게 이거 판단 어디로 들어가요? 또 동부에 전화해봐야지. 동부에서 또 선사에 전화해봐야지. 네. 이 화주는 미용에 연연하지 않는 화주이기 때문에. 네. 캐슬비는 도착 못해서 일단 바닥 어디를 하는지 좀 찾아볼 테니까 먹어볼 테니까 네. 일단은 손을 좀 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이번 주 장난 아니네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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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어디 안 가죠? 내일 어디 안 가죠? 여보세요? 선생님, 잠깐만 이따 빼도 되죠? 밥 먹던 거 맞아 먹고 뺄게요. 아, 잠깐만. 어떻게 드시는데? 백화래요. 그러니까 사장님네 외국 바이오 여기 바이오 셋 다 사인이 안 맞는데요. 그러니까 셋 다 말이 다 틀리대. 맞아요. 그 차이가 요청한 건 20분인데. 네. 차이. 아, 먹다가 체하겠네요. 아. 맛있게.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지금 화주, 선사, 바이오 다 말이 틀려요. 잠깐만요. 네. 회차. 가는 게. 알겠습니다. 네. 아, 실은 저 주셔야 돼요. 네, 그러니까 실 가져가세요. 일단 먹던 거니까 맛있게 먹읍시다. 오늘 하루 날렸습니다. 어우. 왜 이렇게 재채기가 나? 아, 할 말이 없네요. 할 말이 없어.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어떻게 된 거냐면요. 화주는 20피트를 오더를 내렸고 중간 포딩 중간에 일 봐주는 사람이 오더를 잘못 내렸답니다. 40피트로 선사에도 배 잡아놓은 것도 40피트로 잡아놨는데 20피트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못 나가는 거예요. 다시 배 일정 잡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.
저는 다시 회차를 하렵니다. 부곡으로 다시 들어오렵니다. 턴 내려가는 운임의 75%가 청부가 되긴 하지만 솔직히 일 하나가 지금 아쉬운 상황에 이래 되니까 깝깝 싫었네요. 깝깝 싫어. 아무튼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하러 왔다가 캔슬이 될 때도 있고요. 작업 다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물건이 잘못돼서 캔슬될 때도 있고요. 오는 중간에 캔슬될 때도 있고요. 오늘 하루 꽁치는 날입니다. 꽁치는 날. 아무리 75%라는 돈이 나온다고 한들 뭐 왔다 갔다 운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? 아, 물을 이렇게 많이 불렀어. 아, 정말 오늘이 아니라 요번 주 정말 일 안 되네요. 정말 일 안 돼. 아. 아무튼 저는 지금 부엌으로 편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